앞으로 가보지, 그래. 알았어, 세이브하고. 안 돼! 나가지도 못해. 자, 아, 잠시, 시간 좀. 배터리가 나갔다. 미안해. 계속 카카카. 그래서 이제 아스고어를 만나러 가는 거지? 맞지? 너 정말 저 정말 저 정말 기다리겠구나, 응? 너 마침내 집에 가는 거야.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막 작별 인사랑 또더 참을 수가 없겠어. 나 네게 거짓말을 했어. 인간의 영혼만으로는 혈기를 진행할 정도로 강력하지가 않아. 적어도 인간의 영혼 하나, 괴물의 영혼 하나가 필요해. 집에 가고 싶다면 그자의 영혼을 취해야 할 거야. 아스고우를 죽여야 할 거야. 미안해. 아, 마지막에 이게 뭐야? 여기서 선택인데? 아, 이거 딱 봐도 선택이네요. 죽일 것이냐? 죽이고 나갈 거냐, 안 죽이고 남을 거냐, 대충. 아,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역신하네요. 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어, 분명히. 내가 나가면 뭐지, 몬스터 사회가 망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선택의 기로에 쓰게 만드는구만. 잠깐만. 일단 좀 컵라면 이런 거 챙깁시다. 멍멍이 잔여물? 세이브다. 휴. 템도 없는데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이게 몬스터 그 사회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네. 아, 내가 더 결정을 못하게 하려고? 또 세이브? 새로운 집. 뭐야? 설마 얘가 저건가? 황금꽃인가? 꽃이다. 얘가 왕 아니야? 처음에 아, 그래야 얘가 그러니까. 왕 아니야 이랬는데. 뭐야, 이거. 옛날 옛적에 한 인간이 폐허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다친 인간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갑자기 뭔가 스토리가 아, 나오고. 이거. 아, 또딱 슬픈 내용일 것 같은데. 열쇠를 집어 휴대폰의 열쇠고리에 걸었다. 이 스토브는 정말 깨끗하다. 스토브를 켜는 대신 밥에 엄마가 없는 것 같다. 아, 이거. 배수구가 흰 털로 막혀 있다. 100%다 이거 진짜. 역시 아, 이 예상대로 역시. 왕의 아들 아스리엘의 인간의 외침을 들었답니다. 그 아이는 인간을 성으로 데려갔지요. 아, 괜히 난 옆에를 탐방해 본것 같아. 그냥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황금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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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상자 안에는 하트 모양의 로켓이 들어있다. 가져갑니까? 가져갑시다. 뭔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낡은 낡은 낙엄이 거. 들어있다. 가져갑니까? 가져갑시다. 한번 저게 뭔지 한번 보죠. 낡은 낙엄. 낡은 낙엄 무기. 식물 덩굴을 자르기에 딱이다. 그리고 로켓. 하트 로켓. 하트 로켓 방어구 영원한 친구라고 적혀 있다. 아, 이거 껴볼까요? 영원한 친구? 설마 이거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과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 껴보자. 뭔가 이런 거에서 뭔가 될 수도 있어. 수리 중인 방. 열쇠 또. 시간이 지나고 아스리엘과 인간은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인간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대했답니다.
지하 세계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열쇠를 집어 휴대폰 열쇠고리에 걸었다. 여기 못 들어오던 방이다. 오, 아스고의 일기다. 아스고의 방이야? 참 좋은 날이다. 난 말이 모든 페이지에 적혀있다. 잉크가 아직 젖어있다. 아스고가 설마 인간이다? 아스고가 인간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트로피가 있다. 98년도 최고의 호비비비 챔피언. 왜냐면 지금 막 왕이 키웠다 그러는 게 그러니까 왕비가 아니야? 걔 토리엘인가? 걔 처음에 걔가? 마카로니로 만든 꽃그림이다. 왕 아빠를 위해. 아, 그러네. 얘 인간이네. 서랍이다. 안에는 산타 의상이 있다. 옷장이다. 로브와 단추 달린 셔츠들이 있다. 그리고 멋진 아빠라고 적힌 손으로 짠 분홍색 니트 스웨터들. 아, 딱 봐도 얘가 인간인 것 같은데. 지금 열쇠 두 개 얻었으니까 설마 저 자물쇠 열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뭐지? 아래로 못 내려가게. 이상한 추측이 난무한다. 너는 체인을 풀었다. 역시 낡은 2010X년 연말 달력이다. 한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큰 병이 걸렸습니다. 아픈 인간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자기 마을의 꽃들을 보는 것.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인간은 죽었어요. 아스고가 죽었는데 뭐지? 아스리엘은 슬피 울다. 인간의 영혼을 흡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변해버렸지요. 아스리엘이 흡수하고 아스고가 된 것 같은데? 인간의 영혼과 함께 아스리엘은 별개를 뚫고 나갔어요. 그는 인간의 죽음을 들고 인간의 마을로 돌아갔어. 아스리엘 마을 중심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아스리엘은 황금빛의 꽃이 만만한 화단을 발견했지. 그리고 인간을 그 위에 뒀답니다. 순간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간의 죽음을 든 아스리엘을 봤던 거예요. 그가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인간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 그를 공격했어요. 아스리엘은 맞고 또 맞았어요. 아스리엘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었죠. 하지만 아스리엘은 반격하지 않았답니다. 인간을 꽉 붙든 채로 아스리엘은 웃어 보이고 거길 떠났지요. 상처 입은 아스리엘은 집에 비틀거리며 돌아왔어요. 성으로 돌아와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지요. 그의 가루는 정원 전체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황금꽃이 피었나? 왕국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루에 두 아이를 모두 잃었지. 인간들은 다시금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서 겁니다. 왕은 고통을 끝내기로 했어요. 지하로 떨어진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충분한 영혼만 있으면 결계를 영원히 부숴버릴 수 있어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스고와 대왕님이 우리 모두를 구해주실 겁니다. 아스고 대왕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아스고 대왕님은 우리 모두를 구해주실 거야. 당신도 웃어야지요. 기대되지 않나요? 기쁘지 않아요?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왕인가? 아래는 뭐지? 세이브. 마지막 통로. 잠깐만. 여긴가? 이야기 안 보고 그냥 바로 오는구나. 슬플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드디어 왔네. 네 여정의 끝이 코앞이야. 잠시 후면 왕을 만나게 될 거야. 함께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거지. 누구지 이거? 근데 그건 그때고. 내 생각에 걔 해골 그 첫째 아니야? 해골인 거 같아. 그건 그때고. 자, 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 내가 얻은 모든 EXP에 대한 심판. EXP가 뭐냐고? 그건 처형 점수의 약자야. 내가 다른 이들에게 준 고통의 정도를 말해.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EXP가 올라. EXP를 충분히 얻으면 러브가 오르지. 러브 역시 약자였어. 폭력 수치, 레벨 오브 바이올렌스의 약자야.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지. 더 죽일수록 내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쉬워져. 내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덜 상처받게 되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해치기도 쉬워져. 자, 이제 이해하겠지. 심판을 받을 시간이야. 내 내면을 봐. 정말로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봤을 때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 잠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나 레벨 2인데 그러니까 한번 때려, 그러니까 때려 잡아. 솔직히 네가 뭐라건 뭐라 말하던 상관없죠. 중요한 건 네가 내 자신에 대해 솔직했다는 거야. 이제부터 이러한 일을 내게 맡겨놓을게. 이제 대가를 치르러 가는 거구나. 완전 처음서부터 아련실. 완전 처음서부터 낚시인데? 그러니까 어디 저 뒤에는? 밑에도 한번 가보죠. 다행히 얼마 안 죽여서 샌즈와 싸움을 안 하는군요. 죽였으면 샌즈와 싸우나 보지. 아 진짜? 오, 관이 있어. 관이다.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래? 아, 비어 있다. 이 그동안 죽었던 인간들 관이구만 이거. 아 그런가 봐. 나 세 명 정도밖에 안 죽였는데. 아니 그 전에 죽었던 인간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6명이 이미 죽었으니까. 가보죠. 아 역시 황금꽃. 덤디덤. 아 누가 온 건가? 잠시만 기다리겠다. 꽃에 물을 거의 다 줬다네. 됐다. 반갑구나. 내가 뭘. 처음 만난 때는 그 사람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역시 왕비랑 저건가? 정말 자한테 하겠나라고 말하고 싶다만, 하지만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참 좋은 날이야. 그렇지 않나?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피어나고 대치불 하기 좋은 날이야.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준비됐다면 다음 방으로 오게나. 뭘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착한 아스고어 왕이라고? 과연 때려 죽이고 나갈 것인가? 흰 시트로 덮인 다른 왕자다. 뭐지? 왕비의 저거겠죠? 긴장되는군. 그냥 치과 의사를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세이브가 계속 있네. 어? 준비됐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해 안 다네. 나도 준비가 안 됐거든. 아 이게 되게 철학적이다. 공격을 하면은 자신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어 그럼 더 버틸 수 있다는 게 이것이 그 결계일세. 우리가 모두를 지하세계에 가둬놓은 아 우리 모두를 지하세계에 가둬놓은 바로 그 장벽이지. 만약 끝내지 못하고 온 일이 있다면 부디 다 마치고 와주게나. 오 계속합시다. 아 알겠네. 그럼 시작하지. 전투야? 준비됐나? 이상한 빛이 방을 가득 채운다. 벽에 넘어에서 황혼이 비쳐들어온다. 너의 여정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너는 의지로 가득 찼다. 인간이여 만나서 즐거웠네. 잘 가게. 오 겁나 카리스마. 아 저거를 잡이 아예 없애버렸어. 아스고어가 공격해왔다. 대화해야겠죠? 대화하기?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오우 장난 아니야. 어 야 이거 하지만 그냥 죽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냥 게임 못 먹었지.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오 뭐야 왜 이래? 이게 다 뭐야? 다 알았어 지금.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아스고 180 아오 창 색깔을 잘 보라고? 와 어려워. 어 역시 마광이야. 다시 가자. 저렇게 순해 보이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운동화 배우고 토대로 하면 언더햄보다 쉴 수 있다고? 아스고어가 공격해왔다. 아, 저 창 색깔, 얘 무기 색깔. 파란색이면은 뭐 그런 건가?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아. 아, 할 말이 계속 없어. 아. 야 이게! 저는 이상한 거! 와... 안 움직이네 아. 방금 그건. 아 제발 이야기를 해줘 좀. 안돼! 가만히
오. 아 그거 피해진 거 아니었어? 아 맞았어 또 도망갔어. 개 잔여물 개똥인가? 개똥이지 죽겠네. 않겠어? 아, 어 간당간당해. 어 몽몽이 샐러드가 있는데? 오 많은데. 아 개 잔여물 이런 거구나. 간편지 맛이는데. 너의 HP가 가득 찼다. 빠르다 빠르다. 제발 아스고님 살려주세요. 아 무슨 색깔이지? 무슨 색깔이라 참아서 탕을 쓰는 거 같네. 복신탕 샐러드 버전인가? 복신탕 샐러드 버전. 중조가 이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죽겠다. 모모이 샐러드 하나 더 있어. 자료는 겁나 많네. 아니 근데 왜 쓰레기? 오 뭐야? 아오 아 움직였는데 왜? 아우 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어 안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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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고 고개 숙이는 거 약간 이 드러내고 웃는 입 같아요. 아 어렵네. 어려워. 아 자비를 부셔버리다니. 나 뭐 어떡하라고. 계속 살펴볼까? 살펴보면은 뭔가 얘가 슬퍼한다는 건지 뭐 이런 걸 알게 될 수도 있지. 정보를. 아, 너무나 일찍 넉넉하게 가져오시고. 아, 미치겠네. 빠른 게임하고. 다행. 됐다. 오, 굿. 아, 승부 너무 센데? 라면. 아, 미치겠다. 하필 저쪽 끝으로 숨었는데 왜. 제발 아스고우님 뭐 말 좀 해봐. 오, 와 이거 두 대 맞았어. 아 맞았다. 아 많이. 어쩔 수 없는 멍멍이 잔여물각인가! 잔여물! 화면 전체적인 붉은 물과 한 방향으로 피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피는 게 좋다고? 이거 이거? 아이씨 죽었어. 아 뭐 게임 오버 많이 당했는데 이거. 아 겁나. 아 어려워. 생각으로 오래 걸리겠어.
그거 사와야 되나? 아, 근데 살 데가 없어. 나가야 돼, 끝까지. 끝까지 나가야 돼. 저 안으로 가면은 저 엘리베이터. 여기 살 이걸로 못 사나? 반응이 없다. 없는데. 아, 장난 아니네. 겁나 센데. 어이. 정세 좀 고생 좀 하겠어요, 오늘. 좀 마음이 있다고? 벌써 멀어. 그러니까 이만큼 온 것도. 여기 어디야? 아니면 어쩌지? 여기 아까 거긴데. 그 뭐지? 걔. 어, 로봇이랑 싸웠던데. 엘리베이터 타고. 어, 나가 나가 나. 여기 있나? 나가 나가? 나 안 보이나? 여기 상점 우리가 못 봤잖아. 아, 맞. 여기 맞다. 여기 무슨 호텔이지? 햄버거 같은 거 사야겠네. 글램버거로 꽉 채워? 글램버거? 그래, 27이면 풀피니까. 꽉 찼나 보지 벌써? 얼룩진 앞치마 빼고, 그을린 팬도 빼고, 두 개가 남네. 멍멍이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먹을 게 두 개나 생겨. 저거 쓰면 저거 쓰면은 다 쓴 다음에 저거 쓰면 되니까. 됐다. 이제 이걸로 버텨야. 이걸로 이제 깨는 수밖에. 와, 깰 수 있을까? 어, 힘든데? 깨야 되는데. 아, 숙박도 하고 올걸 그랬나? 아, 최대표 올리게? 근데 겁나 비싸지 않나 근데? 2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200원? 200원이면 할만도 한데. 아, 몰라. 그냥 가. 꺼고 이제는 깨야 돼! 이제는 실력을 믿는 수밖에. 아, 200원이에요? 집 가.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하고 가. 들어갑시다. 깰 수 있겠지 뭐. 점점 패턴에 익숙해지다 보면 뭐 깨겠지 뭐. 세이브. 왜 이렇게 세이브했지? 세이브가 아주 그냥 촘촘하게 있구나. 최후 갑시다. 싸우자! 그래, 준비됐다!